의견이 지금 정말 다양합니다. 현재 노라조 팀이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고요. 그럼 누구 안전하게 가실까? 주 미스터 주. 저는 저 네 분 중에 가장 좀 그 형이라는 노래 감성과 어떤 그런 좀 애수를 담을 수 있는 목소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초록의 노인과 바다님을 한번. 갑자기. 갑자기 초록색의 노인과 바다님. 우리 실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책방 사장님이 맞다니까. 아니 책방 사장인데 노래 엄청 잘하는 책방 사장님. 그럴 수 있죠. 와 조빈 오빠의 책상 오면 통기타 치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노래 주시고 저희와 함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순간 지금 노인과 바다님이 어쩔 줄 몰라하셨어. 네. 발을 계속 들면서. 자 결정하신 거죠. 초록색의 노인과 바다. 네 결정했습니다. 결정. 네. 와 조빈 오빠가 갑자기 하셨습니다. 노란색 얘기하다가 반전이네. 자 그러면 노라조 팀이 선택한 노인과 바다님은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네 돌이킬 수 없어요. 노라조 팀이 선택한 노인과 바다님, 이분이 여러분이 출연한 목소리가 맞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아니라면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게 됩니다. 과연 노인과 바다님이 원하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맞을지 지금 바로 파트송을 부르며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보라색이면 어떡할 거야 진짜. 계속 옷이 되면 또 옷이 되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볼 땐 초록색이야. 아니 보라색은 아니어야 돼. 오늘만큼 내가 틀려야 돼. 난 노인과 바다를 뽑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사람이라서. 아이가 잘할 것 같은데 저기 원하는 선수는 아닌데 잘못 뽑은 것 같아 느낌에 제 느낌에는 아 아니 아닐 것 같아 어쨌거나 그녀 빵빵 난 슈퍼맨 어?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어쨌거나 그녀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어쨌거나 그녀 빵빵 난 슈퍼맨 보라색이라니까! 파란색이야! 아, 보라색이야!